안녕하세요. 절대국의 고수 김승현입니다. 오늘은 보시다시피 수많은 재료를 와라루루루루 이렇게 많이 준비했습니다. 제가 오늘 재료 준비하느라고 오늘 등골이 휘는 줄 알았어요. 자, 오늘 어떤 요리 할 것 같으세요? 여러분들이 부대에서 진짜로 먹어보지 못하는 부대찌개예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많은 재료를 가지고 오늘 부대찌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의정부에서 보다도 훨씬 더 맛있는 부대찌개 대박집의 영업비법, 바로 그 레시피를 여러분들께 공개드리겠습니다. 즐겁게 요리하세요. 부대찌개 대박집의 영업 비법 공개하겠습니다. 짜잔. 자, 이것만 있으면 대박집의 양념 소스를 집에서도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. 뭘 것 같아요? 사골처럼 보이지 않으세요? 근데 이게 바로 쌀뜨물이에요. 오늘 이 쌀뜨물을 넣어서 사골 국물처럼 구수하고 고소한 그런 맛을 낼 건데, 쌀뜨물을 좀 요 정도, 고춧가루, 미원 한 숟가락, 다시다 두 숟가락, 된장은 약간, 케찹은 한 숟가락 정도, 국간장은 세 숟가락 정도, 그리고 소금 한 숟가락, 그리고 후추 약간, 식용유는 네 숟가락 정도, 이렇게. 즐겁게 요리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부대찌개 좋아하세요? 네. 아, 오늘은 약간 솔직한 맛 평가를 위해 PD 둘만 와가지고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이렇게 둘이 왔습니다. 정말 어색하네요. 요리 과정을 다 봤잖아요? 약간 기대? 걱정? 저는 감자가 들어간 부대찌개 처음이라 사실 기대보다는 강원도식인가? 강원도 부대. 강원도 비하하지 마세요. 강원도 쪽에 지분이 있으신가? 강원도 고향이시잖아요. 저요? 아니, 셰프님. 그쵸. 그래서 강원도식이냐고 한 거예요. 네, 알죠. 왜 그래요, 나한테? 빨리 드셔보세요. 같이 먹어요. 먼저 드셔보세요.
국물 먼저. 너무 맛있나요? 라면을 먼저 먹어볼게요. 아, 네. 드셔보세요. 되게 독특해요. 처음으로. 처음으로 독특한 건 뭐예요? 나 이전에 했던 요리들은 다 어디서 먹어본 맛이었는데 이런 부대찌개의 맛은 처음이에요. 근데 그게 아까 쌀뜨물로 했잖아요? 근데 사골 느낌이 나요. 약간 그 썰어놓은 야채랑 다 안 써서 좀 짠게 느껴지긴 하는데 햄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. 그 비율 잘 맞추면 짠기도 잘 붙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저희가 대학생 때나 이렇게 회사 앞에 이런 데 있으면 되게 단골이 됐을 것 같은 신입생이 와가지고 선배 밥 사주세요 하면 자신 있게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맛. 많이 사주셨나 보네요? 그럼요. 얻어먹은 거 아니고요? 뭐든 생겼죠. 솔직히 요리할 때 조금 걱정됐거든요, 많이. 감자에, 된장에, 케첩에 진짜 부대찌개 먹으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재료들이었는데 의외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부대찌개가 그냥 이것저것 다 넣고 끓이는 초콜릿만 안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초콜릿 넣었을 때 맛있을 수도 있어요. 나중에 나눠드릴 테니까 초콜릿 네. 꼭 넣어서 한번 드셔볼 수 있는 걸로. 점수 생각하셨어요? 당연하죠. 먼저 하세요. 저는 5점 만점에 5점을 드리겠습니다. 이유는요?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맛이에요. 햄 이렇게 많고 독특했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되게 밥 사주기에도 되게 표정이 아니 만약에 누가 이렇게 집에 초대해서 왔어요 이런 거 해줄 수 있어요? 네. 네. 잘 해주세요. 저는요 3.5점이요. 일단 제 입맛에 좀 짜요. 햄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. 조절하면 되잖아요. 아 그럼 4점 줄게요. 네, 짠 거 빼면은 근데 맛이 되게 여러 가지 제가 처음 보는 재료들이 들어가서 솔직히 먹기 싫었거든요. 근데 맛있네요. 나중에 더 발전하시기 위해 그래서 4점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색다른 부대찌개를 한번 먹어봤는데요. 다음에는 김 셰프님 더 좋은 레시피로 여기 김 셰프님한테 더 좋은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점수를 자 저한테 5초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. 3. 그걸 세고 있었군요. 네.